막혀서 연기가 막혀서. 아, 알았어 알았어. 잠깐 쉬지를 못해. 어이구 저기 또 있네. 오케이 갑니다. 네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요즘 젊은 것들이 택시 타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. 어디로 모실까? 기사님께서 원하시는 대로. 아 내가 원하는 대로 택시비 많이 나오면 난 몰라. 아니 근데 여기 오늘 네. 시청에 무슨 일이 있어서 왔어요? 뭐 민원 넣고 오셨나? 아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. 가만히 있어 봐. 시청에 지금 근무하는 직원이요? 네. I am 크라운드 자기 소개하기 극장? 하수관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추승찬이라고 합니다. 아니 연세가 춘추가 어떻게 되죠? 01년생 21살입니다. 와! 01년생! 네. 20살? 20살인데 아니 어떻게 공무원이 될 수가 있나 그게? 고등학교가 공고인데요. 고졸 특채라 해가지고 뭐 그런 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니 그러면 저기 여기 시흥시청에서는 본인이 제일 어려? 예. 야, 어떻게 네. 여기서는 어떻게 이쁨 많이 받고 그래? 사무실 분위기가 워낙 너무 좋아가지고 저희 과장님이랑 팀장님도 되게 저를 막 잘 챙겨주시고 부모님들도 참 좋아하시겠네. 아이고 나한테 이런 아들이 있으면 얼마나 그렇죠. 좋을까. 네, 동네방네 그냥 다 자랑해주시고 합격 발표할 때 오열까지 하셨습니다. 네. 아이고 너무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그래 네. 그런 첫 월급 타고 그럼 부모님한테 막 선물도 사주고 그러잖아. 딱 봉투에다가 돈 딱 꽂아가지고 100만 원 이렇게 딱 꽂아서. 이야 부모님이 진짜 너무너무 좋아하셨겠네. 네. 아니 근데 이제 뭐 아까 네. 하수 관리를 한다고 들었는데 네. 그 하수 관리라도 무슨 일을 하는 부서예요? 차 타고 다니거나 걸어 다니다 보면은 쉽게 볼 수 있는 맨홀이 있잖아. 그거 밑에 보면은 관로가 이제 지나가거든요. 아하. 빗물 관리하는 관로도 있고 생활용 생활하수. 예, 그런 거. 막 똥물 뭐 이런 것들도 내려가는 관로도 있는데 그게 이제 올바르게 잘 처리가 될 수 있게 그냥 그 관로를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좀 많이 좀 못 볼 골도 많이 보고 그랬겠네. 하수라는 걸 좀 다루다 보면 비 오는 날이면은 역류하고 네, 침수도 하고 그러면은 똥물도 막 보고 막 이렇게 역류하면은 이제 그것도 막 보고 냄새도 막 다 나니까. 그러면 뭐 어떤 뭐 민원들도 많이 들어올 거 아니야. 화장실 이런 거 막히면은 또 전화 올 때도 있고. 아 화장실 막혀도? 예 화장실 아니 화장실을 막히면 그 업자를 불러야지. 요 왜 요 시청에다가 전화를 하는지 모르겠네. 예 아무튼 역류하거나 침수됐을 때 그런 민원들도 많이 받아보고 그래서 좀 아니 그렇게 저기 뭐 와서 화장실 좀 떨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대처해요? 일단은 현장에서 근무해 주시는 이제 반장님들이 계시는데 먼저 가셔가지고 이제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관로가 문제인지 집에서 뭐 이렇게 나오는 뭐 그런 것들 배관의 문제인지 먼저 확인을 하시고 아 일단 현장을 또 나가네. 예. 가정 그 배수설비라고 하면은 이제 개인이 직접 하셔야 된다고 설명을 드리고 저희 시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저희가 바로 이제 그 시 준설을 하면서 바로 조치를 해드리죠. 다짜고짜 아니 그러지 말고 온 김에 좀 뚫어줘요 이런 사람도 많을 거 아니에요. 그쵸 많죠. 그럴 때 어떻게 해 그럴 때는 난처할 때는 다음부터 그러지 말라고 하고 서비스 차원에서 이제 한 번쯤 아니야 지금 그렇게 방송 나가면 또 그렇게 온다고. 아 단호하게 얘기해. 아 하수구가 막혔어 연기가 막혔어 본인이 직접 뚫어뽕이로 한 번이라도 뚫고 네 그리고 업자 불러서도 안 되면 그때서 이게 업자 부르면 바로 나오거든. 네. 맨홀도 그럼 직접 관리하시는 거고? 예, 맨홀 같은 것도 빗물바지라고 있어요. 고쳐야 될 거는 고치고 뭐 안에 이제 막혀 있으면 그것도 이렇게 청소하고 예. 시흥시청에 들어와 보니까 아, 참 이런 게 좋더라 하는 게 있어요? 지금 이제 과 분위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이제 막 맛집 이런 데를 되게 자주 데려다 주시거든요. 여기 나오기 전에 과장님의 지령을 받고 아니 약간 과장님의 미담이 좀 많이 나오네 오늘. 제 이제 속에서 우러나오는 제 진심을 진심으로 예. 아, 과장님에게 그러면 영상 편지 하나 띄워요. 이영철 과장님 사랑합니다. 아 약간 멘트가 이영철 과장님? 예. 이영철 과장님
다음에 내 택시 한번 타요. 같이 한번 갑시다. 지금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지금 공무원이 되셨잖아. 네네. 그러니까 우리 요즘 젊은 것들 중에 공무원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다고. 그 꿀팁 같은 거 아니면 조언 같은 거. 공부는 공부대로 하고 뭐 한 시간을 하든 뭐 하루 종일 하든 하는데 이제 휴식 시간을 좀 잘 맞춰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. 뭐 일주일에 뭐 한 5일은 공부하고 하루 정도는 게임도 하고. 예, 맞습니다. 아하. 휴식이 너무 과하면 또 안 되니까. 아, 휴식이 과하면 안 되지. 예, 그거는 지 팔자야. 예, 그런 그렇죠. 친구들은 안 돼. 쿵쿵 짝. 아, 이제 뭐 목적지에 다 와가요. 택시비를 내가 좀 받기는 그렇고. 아, 네, 감사합니다. 택시비 대신에. 네. 자, 여기 한번 이거 있잖아요. 아, 네. 뭐 하나 뽑아봐. 그 미션을 해결을 하면은 너의 노래를 들려줘. 아, 좋아. 말. 그대는 참 아름다워요. 아, 좋다. 밤하늘의 별빛보다 빛나요. 네. 거스름돈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. 너무 거스름돈은 네. 셀카야, 셀카. 아, 셀카요? 셀카. 하나, 둘, 셋. 자, 네. 마지막 공식 질문 드릴게요. 나에게 이영철 과장님이라. 정신적. 지주이시고 정말 제 존경의 대상입니다. 아, 야, 이 정도면 지령인데. 나에게 시흥 시민들이란 정말 좋으신 분들입니다. 함축되어 있어.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이 택시 타봤는데 소감이 어때요? 힘든 또 일과 중에서 좀 그나마 좀 힐링이 됐었던. 아이고 내가 더 감사하네. 아, 네. 네. 앞으로도 네. 우리 시흥시의 하수 관리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예. 하시니 가요. 예, 아유, 너 뿌듯하네. 스마트팜이라고 하지. 시흥시 농업기술센터. 코로나 왔네, 이거 지금. 여러분 힘내십시오. 화이팅!